이제야 조금씩 빛나는 이유. 너도 태어나면 안 되는 집에서 태어난 것이냐? 태어나면 안 되는 집? 존재 자체가 누가 되고 짐이 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난 것이냐 말이다. 조금씩 사라져가던 나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이유를 이제는.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없댔어. 꼭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가지고 태어난다고.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. 너도 분명 태어난 이유가 있을 테니까. 바람결에 흩날리던 조용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이 집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. 이제야 조금씩 빛나는 이유. 처음부터 여기서 있었던 이유. 조금씩 사라져가도 나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이유를. 난 슬퍼한 적 없다. 그 이유 꼭 찾을 거니까.